성탄절은 주로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색상으로서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그 색상이 이제 옅어져 가는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아주 짙은 보라색의 용수염을 이용하고 또 보라색 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보라의 그 숭고함과 또 우리의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화기를 사용을 했어요. 겨울철이라서 유리화기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보라색을 이렇게 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잘 전달되기가 좀 교회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초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보라색에 다른 보라색에 가려가지고서는 잘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냥 유리하기에 또 작은 유리하기를 넣고 그 안에는 대나무 보라색으로 염색해낸 것들을 밑받침을 해가지고 좀 보라색을 이만큼 유리하기 길이만큼 좀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더 크나큰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 염원, 뭐 이런 것을 용수염을 가지고 굉장히 위로 확장돼 보였는데 사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것 이상 훨씬 더 길고 높고 이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체를 보라의 어떤 초의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처리했고요. 용수염 이제 한단 정도 들어갔고 보라색 이제 염색을 해놓은 대나무는 이제 밑에 우리 시중에서 이제 리본 파는 데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 파는 데서도 팔고 있으니까 쉽게 구하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보라색 라피아 같은 것을 이용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래에 작은 이제 좀 넓은 화기를 하나 받치고 거기 안에다가 지금 제가 프로라폼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작업이 힘드시면 아래에다가 그냥 보통 시중에서 파는 리스 같은 거를 하나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겨울철이고 날씨가 차가지고 보통 이제 물올림 그렇게 물이 많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려가 되시면 화기를 놓으시고 이렇게 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물올림에 대한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이제 보라색에서 이제 홍죽의 그 그러한 핑크빛이 보라색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녹색과 이런 핑크빛의 이제 홍죽을 제가 한두대 정도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폭을 조금 더 넓혔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화기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서 훨씬 확장된 그런 느낌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림절이라 그러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소재로 이제 아이리스가 있죠. 그래서 이 보라색 아이리스를 지금 여기 보라색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가는 기분으로 해서 조금 짧게 해서 매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도 조금 가리고 또요 색상도 조금 더 이렇게 연장된 그런 기분이 나도록 네, 이렇게 조금 확장을 시켜가면서 요 사이에 이제 요 뒤쪽으로 이제 이쪽에 배경에 요즘 많이 이제 라인 플라워로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 이제 허브를 요 뒤쪽으로 홍죽 그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유리 요 사이로 이 보라색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표현이 되도록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겠습니다. 홍죽 요 사이로 조금만 이렇게.
네, 요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라색 공작을 같이, 아이리스를 꽂아가면서 보라색을 같이 이렇게, 초랑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낮게, 같이 해 나가시면은 이렇게 아이리스가 좀 단조롭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조로운 작업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꽂으시면서 아이리스도 좀 낮게 이렇게 또 처리해 나가시고 뒤쪽에도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보라색 공작을 같이 처리를 해주세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옆부분에도 네, 이렇게 아이리스하고 보라 공작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장식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재미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시면 또 놓고 놨고 하는 그런 잔잔한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진한 보랏빛의 그 스토크를 이렇게 좀 자주빛에 가깝기도 하고 보라도 섞이고 굉장히 이쁜 그런 스토크죠. 근데 요즘 스토크 색상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 멕시코 허브를 꽂은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번더 선을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초의 이렇게 흐름을 조금 한번더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또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의도적인 그러한 것이 돼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아이리스 처리해 놓은 중간중간 부분을 요 스토크를 가지고서는 조금씩 선을 좀 재미있게 색을 조금 흩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꽂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된 느낌을 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쪽 뒷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선을 조금 내주셔서 예, 전체적으로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돌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데 일일이 꽃을 다 꼽아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점이 색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림절 첫 번째 시간을 조금 짙은 보라색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리화기에 초를 담아서 그 초의 그 느낌을 보다 더 이렇게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이 초의 그 부피만큼 그 부분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리하게 넣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막을 가려서 이렇게 쌓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써 훨씬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을 켜게 되면은 훨씬 그
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안에 이제 지름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극대화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또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고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과정을 성도들에게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